오늘 담비 스케줄은 뭐 평상시랑 다름없이 안무 연습실에서 댄스 연습하고요. 그리고 노래 레슨 수업 있고요. 저녁 때는 스케줄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걸 아직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네. 담배야, 왜 그래? 몸이 좀 안 좋아? 아, 이상하게 여기가 계속 아프네요. 아, 가슴 쪽이 아픈 거야? 아니, 가슴 밑에 뼈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언제부터 아팠어? 아니, 어저께 자려고 누웠는데 잘 때 계속 움직일 때마다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냥 약간 통증일 거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 숨 쉴 때마다 여기가 계속 아파요. 아, 그래? 이상한데.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잤겠네. 연습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아가지고 참고 있었는데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진찰 좀 받아보려고요.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나오겠죠. 도와주실 거예요. 예, 이 자세는 숨 쉬지 마시고요. 숨 참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들으시고 내쉬고 또.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럼 여기 아파서? 그러니까 막 정말 힘든 정도는 아니에요. 막 진짜 걸어다니기도 힘들 정도 아닌데. 왜냐면 저희가 노래랑 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아프죠. 와요? 네, 왜냐면 노래할 때도 숨을 많이 가다한 호흡을 많이 쉬고 춤출 때도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근육들을. 그러니까 그럴 때 좀 많이 아프죠. 이제 많이 움직이거나 스트레스고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상에서는 금방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뭐 몇 달 지나면은 금강기 암은 흔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는 있는데 혹시 최근에 무리하신 적 있으세요? 아, 크게 무리한 적은 없고요. 최근에 새롭게 CF를 한 편 찍었거든요. 근데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건출하는 CF예요. 그것 때문에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앨범 발매 기간이 별로 이제 안 남아가지고 입원하기에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아, 뭐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약 먹고
한 3, 4일 쉬면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단비 노래 레슨이랑 뭐 안무 연습 댄스 연습실에서 있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아까 그런 일로 일정은 오늘 다 취소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 이동해서 지금 스태프들하고 좀 회의 좀 할 생각입니다. 사무실은 그 스튜디오 관계자분들 미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미리 연락해서 며칠 연기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슨하고 녹음 일정은 잘 돼가고 있나요? 아, 레슨 지금 노래 레슨도 그렇고 안무 연습도 지금 연락을 다 해가지고 다 일정을 지금 연기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사님 걱정 많으시겠네요. 뭐라고 안 하세요? 이사님께 일단 연락은 드렸는데 지금 뭐 일 때문에 좀 급하게 지방 들어가셔가지고 이따 늦게 올라오실 것 같은데 이따 만나 뵙고 얘기를 일단 드려야 돼요. 담비는 몸 안 좋으니까 당분간 좀 움직이지 말고 집에서 일단 쉬도록 해. 그게 나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올 거니까 네. 집에서 일단 뭐 쉬고 있어. 오빠 일단 스케줄 다 정리한 다음에 전화해 줄게.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스태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도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안 들어갔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아, 숙소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분도 너무 꿀꿀하고 한강 가가지고 좀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혼자 가시는지? 네, 괜찮아요. 메이저 오빠한테 전화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빠. 아, 저요? 아, 숙소 가려다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한강고수부지 잠깐 갔다가 지금 집 앞에서 잠깐 산책하고 있어요. 에? 아, 지금 오신다고요? 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분은 통화하셨나요? 네. 뭐라 하시나요? 아, 제가 말도 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걱정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저 오신대요. 이쪽으로 오신다고요? 네. 언제쯤 오신대요? 지금 아마 달려오고 계실 거예요. 걱정돼서. 아, 저기 오시는데요? 오셨어요? 어. 여기 있어. 집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아, 너무 답답해서 집에 있으면. 아, 그래? 네. 아, 걱정했잖아. 아, 진짜? 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야. 몸은 좀 어때? 아직 똑같지? 네, 근데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니까 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돌아다니고. 그래? 네. 공기 좀 마시니까 좀 괜찮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뭐, 여기 나온 김에도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보고 들어갈래? 아, 진짜요? 어제 뭐 재밌는 거 많이 개봉했던데? 어? 재밌는 게 뭐 있어요? 많아. 아, 좋아. 좋아, 좋죠. 우리 영화도 못 봤는데. 그래? 나오긴 하고 보고 가자. 아, 네.
나이스. 여기, 어, 여기 있다. 오, 맛있겠다. 맛있다.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오늘 몇 번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네. 뭐 같이 보려고 했는데 네. 아까 또 갔다 와서 인사님 안 계셨잖아. 지금 얼추 다 올라오셨다는 것 같아가지고 오빠 인사님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빠 같이 올 것 같아. 혼자 일단 보고 한디 영화 끝날 때쯤에 아마 오빠 올 거야. 이따가 전화 줘. 안녕하세요. 네. 네. 완전 설레요. 어떻게? 차가 쭉 박히네. 근데 그 무슨 얘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아까 낮에 전화드린 대로 지난번 CF 때 좀 무리를 해가지고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갑자기. 뒤늦게 발견된 거죠. 병원에. 병원 갔다 온 거고. 네, 아까 말했던 병원 진료 결과는 아까 얘기해서 그게 나왔습니다. 아, 앨범 나오려면 한 달 뿐이 안 남았는데 무슨 남겨야지. 야, 일정을 잘 잡아가지고 네가 좀 관리를 잘 해줬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식사는? 아니야, 식사는 괜찮고요. 뭐 오시면 시키려고 아직 주문 안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뭐라도 좀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보자. 어차피 일정이랑 이런 것도 다 차질 생겼을 거 아니야. 예. 이제 다시 잡아야겠어. 어, 아니요. 저는 네. 운전 때문에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담비는 담비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는데. 아, 아니요. 담비는 아까 병원 갔다 와서 좀 자기도 심란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머리 식힐 겸 영화 한 편 몰아가지고 지금 극장 데려다 주고 영화 보고 있을 거예요. 통화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영화 본다고 지금? 예, 예. 그러면은 회의는? 회의는 했어 오늘? 아까 뭐 병원 갔다 온 다음에 직원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좀 했죠. 일단 정해진 스케줄이 있으니까 당장 2, 3일 정도 일정이나 뭐 레슨 같은 거는 취소할 건 취소하고 연기할 건 연기해뒀는데 일단 그렇게만 조치했거든요. 나머지는 이사님 뵙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럼 2, 3일 동안 쉬엄쉬엄 하면서 좀 다시 추스린 다음에 다시 일정을 다시 좀 잡아서 다시 시작을 해. 네, 알겠습니다. 네가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네, 괜찮다. 오빠 이사님이랑 술자리. 응, 이사님 뵙고 왔어. 그 오빠는 술 안 먹었지. 이사님도 걱정 많이 하시더라. 당분간 좀 집에서 좀 쉬면서 컨디션 조절하라고.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다. 이따, 안 그래도 이따가 전화 연락 얘기하시더라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전화 한 통 드려. 걱정 알겠습니다. 많이 하시더라. 영화는 어땠어? 영화요? 응. 원래 제가 액션을 좋아하니까 스트레스 풀린 만큼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집에 다 와가는데 이사님이 아무튼 전화하신다 했으니까 통화 잘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일 없을 것 같은데 오빠가 나중에 들어가고 나서 전화로 얘기해줄게. 알겠어. 오늘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으로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니까 금방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뷔 준비도 차질 없이 준비된다고 하니까 계속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완치된 모습으로 저의 노래와 춤을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